주말 사이 주요 뉴스들을 확인하는 머스트 노우 5 시간입니다. 네,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 국채 이자 비용 역시나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한 셈인데요. 네, 이자 비용은 전년 대비 약 29% 증가한 1조 1,33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미국 GDP 대비 이자 비용 비중은 3%를 훌쩍 넘어서 1998년 이후 26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요. 순이자 비용이 이 기간 연방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미 국방부의 국방 지출을 추월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증가한 재정 적자가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진 가운데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금리를 높인 게 연방 정부의 이자 부담으로 늘린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 내달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후보 간의 주요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루지는 않을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이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향후 차기 정부에서 정책에 대한 폭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보잉에 관련된 개별적인 소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 달여간 지속된 파업이 이제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보잉 노조는 이제 35% 임금을 협상하는 안을 잠정 타결한 셈인데요. 전일 이제 보잉의 주가는 보잉은 임금 35%를 인상안을 잠정 타결하는 상황을 보였습니다. 네, 보잉 노조의 파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16년 만의 일인데요. 잠정 타결안은 오는 23일 치러지는 찬반 투표를 거쳐 조합원 전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파업이 철회돼도 중단된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기계공이 복귀한 후로도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보잉은 매달 약 1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는데요. 보잉은 파업 돌입으로 3분기 손실 확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 전체 직원의 10%인 17,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에도 최대 250달러 주식이나 부채를 매각해 현금 유출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넷플릭스 관련된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2002년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호실적을 전일 장 마감 이후 발표한 영향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밝은 전망까지 함께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넷플릭스는 전장보다 11.09% 오른 763.89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57% 상승한 셈이고 코로나19 시기 폭발적으로 구독자를 늘렸다가 성장 둔화 우려에 주가가 폭락한 2022년 5월 초순 180달러 선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올랐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가입자 수와 매출, 순이익에서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를 모두 보고했습니다. 특히 3분기 가입자 수는 전분기보다 507만 명 늘어난 2억 8,272만 명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네, 올해 4분기 매출 역시나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월가의 긍정적인 평가도 함께 잇따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74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려잡았고 JP모건 역시나 목표 주가를 기존 750달러에서 8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제는 중국 쪽으로 소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민은행이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LPR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LPR이 최종 공개가 되는데 이미 지난 금요일이죠. 18일에 0.2%에서 0.25%포인트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죠.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은 4.6%에 그치며 연 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인민은행은 총력을 다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부동산 침체, 물가도 낮은 흐름을 보이고 수출마저 둔화세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판군성 인민은행 총재는 오늘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 인하를 발표함에 따라 21일 발표될 대출우대 금리도 0.2에서 0.25%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앞서 지난달 24일 지급진비율 인하, 정책금리 인하, 기존 주담대 금리 인하 등의 정책을 발표했고 이후 순차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연결고리인 LPR까지 낮추게 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금리 인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셈인데요. 이와 함께 판행장은 지급준비율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시장 유동성 상황에 따라 올해 말 이전에 적절한 시기에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은 지난 9월 27일에도 이미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한 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선 관련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드디어 전국의 여론조사에서 역전을 했습니다. 반면 해리스는 흑인 지지 회복세를 보이면서 막판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까지 이제 2주여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리스는 최근 트럼프 추격을 허용한 경합주 미시간을 서둘러 찾아가 강행군을 이어갔는데요. 미국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다시는 대통령 직인 뒤에 서는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라며 더 강한 어조로 트럼프의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역시 미시간에 방문해 공항에서부터 해리스의 이민 정책을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이 1억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는 등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뒷심과 상승세로 경합주에서 앞서가는 한편 해리스 부통령 역시나 흑인 지지세를 보이며 막판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트 노우 5 전해드렸습니다.